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북한 인권 탄압과 유린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무관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서도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무부가 매년 편에는 2018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혹은 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 시설을 약 180개에서 49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중 유명한 것을 다 포함해서 구금 시설까지 합치면은 182개에서 490개 정도인데요. 정치범 수용소마다 정치범들은 한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까지 수감되어 있고, 주요 정치범 수용소는 다섯 군데입니다. 청진, 명간, 개천, 북청, 요덕. 이렇게 다섯 군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정치범 수용소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구금 시설입니다. 북한 정치범 총수에 대한 숫자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은, 미 국무부 추계치는 8만에서 한 12만 정도로 봅니다. 되게 12만 명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K와치의 안명철 대표는 본인이 직접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만에서 한 30만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김일성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에 탄생을 했고, 1970년대 초반에 초대 국가정치보위부장 김평하 주도로 현재 정치범 수용소의 구조가 틀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적대계급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규모 수감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12개 정치범 수용소에서 약 30만 명 가까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당내 반대 세력이라든지 탈북자, 그리고 종교를 접한 자, 특히 기독교입니다. 남한 문화를 접한 자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혁명화 구역하고 완전 통제 구역입니다. 혁명화 구역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완전 통제 구역은 나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 처형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요덕 수용소로 세상에 알려진 혁명화 구역의 경우는 그나마 형량이 경미한 경우에 강제노역과 사상교육을 통해서 가장 긴 경우에 한 3년 정도 갇혀 있다가 구금 이후에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혁명화 구역은 모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연좌제로 직계가 좀 모두가 수용되는 완전 통제 구역은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완전 통제구역의 삶은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을 포함한 그 어떤 개인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인류 최악의 공간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관이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일이 사망 이후에 2주 만인 2011년 12월 30일 날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김정은은 그 다음 해 4월에 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당과 정, 권력을 모두 차지하면서 권력승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약 5년간 처형된 북한의 고위 간부는 14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3명, 13년에 30명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지고 총수가 140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럼 공개 처형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가? 북한에서는 어떠한 재판 절차 없이 적결 처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공개 처형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을 갖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대북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강철한 씨 같은 경우는 공개 처형을 수십 번 정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달에 주미 북한인권위원회와 미국의 상업 위성사진 분석업체가 전례 없는 위성사진과을 공개했는데요. 그것은 2014년 10월 7일 북한 평양 근처의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집행된 공개 처형 모습이 고스란히 위성사진에 담기게 됩니다. 그 위성사진을 보면은 포열선에 대구경 기관총 6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 사거리 안에 사람과 사람 그림자처럼 보면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관람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TJWG 전한귀 정의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서울에 설립된 국제인권단체인데요. 이곳은 인권 관련 조사와 기록을 체계적이고 객관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 및 영국, 미국, 캐나다 출신 20대, 30대 인권 운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북한 외에도 동남아라든지 중동 등의 인권 유린 사태를 축적해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아주 주목할 만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4년간 601명의 탈북자를 조사해서 318군데의 공개 처형지, 25군데의 공개 처형 시체 처리 장소를 지도에 다 정확하게 표시한 그런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시장 근처에서 집행된 공개 처형 장소에 스케치한 그런 장면들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잔인한 것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바로 앞에서 소학교 학생들이 맨 앞에서 그런 집행 장면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거나 명령한 부분들이 대단히 비윤리적이다, 비인간적이다 그런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인권이 더 개선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의 도덕적 기초나 기반을 더 튼튼히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 검색해 보시면은 유엔과 같은 기관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의 국무부에서 발간한 그런 세계 인권 탄압에 대한 그런 보고서들, 특히 북한 파트 같은 부분은 국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체적인 한번 개요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전체 가운데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